كل مسلم في كوريا هو داعية إلى الله. وي 모든 한국 무슬림들은 우리 스스로가 선교사인 즉 다른 일반 한국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이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فلا بد للمسلم الكوري من التعلم أولا لا بد يتعلم الدين الإسلامي. 그래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먼저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ثم يعمل بالشريعة يعمل لابد من العمل. 그러고 난 뒤에 지식을 알고 나서면은 그것이 지식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ثم بعد هذا يدعو إلى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يدعو إلى الله بلسانه ويدعو بالعمل.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